뭐라고? 그게 정말이야? 예전에 그 집서 일하던 도우미 아줌마랑 기사 아저씨가 가족인 거 몰래 숨겼다가 들켰었다고? 아니 뭐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대? 그래서 그 후론 가족끼리 연관된 사람들은 절대 뽑지 않는데요. 아니 그래서 조 실장님한테는 아예 말도 못 꺼내본 거예요? 무슨 지금 무슨 소리야. 가족끼리 연결된 사람은 절대 안 뽑는다잖아. 그게 무슨 소리겠어. 당신이란 단단이가 부녀사인 거 알면 두 사람 다 잘릴 수도 있다는 소리 아니야. 단단아, 그럼 어떻게 할까? 네 생각은? 뭘 물어봐? 두 사람 다 잘리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는 게 낫잖아. 어쩔 수 없지. 단단히 네가 나가야지 뭐. 엄마는 왜 나보고 나가래? 나 여기 친구 집 전전하다 겨우 구한 직장이야. 나 여기서 나가면 갈 데도 없어. 어머? 누군 있니? 넌 네 한몸이지만 우린 둘이야. 네 아빠랑 내가 거기서 나가면 어디로 가라고? 당신 좀 가만히 좀 있어. 알았어. 그럼 아빠가 정리하고 나갈 테니까. 아, 당신 그냥... 왜 이래? 이건 아니지. 야, 넌 아직 젊으니까 어디든 갈 수 있잖아. 친구 집도 있을 테고. 근데 네 아빠랑 나는 거기서 나가면 정말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. 당장 직구하려면은 이 보증금도 있어야 되는데. 야, 이 나이에 아빠랑 둘이 고시원 원룸에 가야겠어? 그러게 누가 우리 집 난리래? 거리처럼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데? 엄마랑 대범이 그 자식 때문이잖아. 그래. 내가 잘못한 거 맞아. 다 내 탓이야.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네가 날 엄마로 생각하면 어떻게 그래? 그러는 엄마는 나를 딸로 생각해서 이래? 나를 딸로 생각하기는 하는 거야? 어머, 어머 얘 말하는 거지 마.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굶겼어. 아주 소부터 김밥을 안 싸줬어. 아프면 병원에 오거든요. 아침마다 머리 묶어주고 따주고. 아유 정말 나를 왜 아무 말도 안 해.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. 낳아주고 버리는 엄마들도 있는데. 당신 그만 못해. 나는 못 나가니까 아빠가 단일 구해서 나가. 단단? 야! 내가 아무리 못난 엄마라지만 네가 어떻게 이래! 어? 대범이 자식? 대범이 네 오빠야, 오빠!